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서 이어서 USB 버추얼 컴포트 기능을 계속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CDC 기능까지 넣어서 이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까지 일단 했었는데요. 이제 그 리시브 받는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 API를 만들어서 그 API 이용해서 통신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USB 쪽그 라이브러리를 보면 미들웨어가 있고요. 미들웨어 안에 이렇게 USB 디바이스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USB 그 스택이라고 합니다. USB 스택. 네. 그래서 그 중에 CDC를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CDC는 이제 가상의 시리얼 통신으로 하도록 해주는 건데, 이 안에 이 CDC 안에 헤더를 잠깐 보면은 일단 뭐 이거는 뭐 USB 통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격 그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USB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EP라고 하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EP1이고 데이터 인이 있고 EP1 있고 데이터 아웃이 있죠. 예. 여기에 인 아웃은 호스트 그러니까 PC 기준으로 해서 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EP 아웃이다 그러면은 PC에서 이 MCU 쪽으로 오는 패스가 그렇게 됩니다. 인은 반대로. 예. 그래서 인 EP와 아웃 EP가 있고 그다음에 요 컨트롤 커맨드. 예. 커맨드 EP가 2번으로 되어 있죠. 2번으로. 예. 그러니까 총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 MCU의 USB 데이터시트를 보지 못했는데 이 엔드포인트가 아마 뭐 4개 내지 5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두 개의 EP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CDC 요 이용해서 조금 그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EP를 또 다른 가상 시리얼 포트로 인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큐브 MX를 통해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엔드포인트 EP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여유분의 EP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리얼 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이거를 컴포짓이라는 장치로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리얼 포트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큐브 MX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USB 디바이스 이쪽에 이제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시리얼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API들이 이 USBD 언더바 CDC IF 인터페이스 이 파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CDC 트랜스밋 풀스피드죠. 이 함수는 이제 지난번에 사용을 했었죠. 버퍼에 들어온 데이터의 길이만큼 USB 쪽으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 패킷을. 네, 패킷을 전송을 한 겁니다. 그럼 수신은 어디서 하느냐? 수신은. 수신은 여기 보시면 CDC receive FS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이 함수가 USB로부터 예, USB 여기 주석이 돼 있네요. 예, USB out endpoint죠. out은 PC 쪽에서 PC 기준이니까 PC에서 이 MCU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 함수가 호출된다. 네,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받았을 때, 그 데이터 포인터랑 그다음에 랭스 포인터가 이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제 송신은 그냥 이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제 수신 같은 경우에는 버퍼링 처리를 따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버퍼링 처리를. 네, 그래서 제가 예전 그 버퍼링을 위해서 요건 이제 제가 다른 이제 강의 문서입니다. 거기에 제가 여기 추가하려고 하는 버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만든 문서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버퍼는 뭐링 버퍼라고 하기도 하고 뭐큐 버퍼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원형 링 버퍼라고 일단은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8개의 빈 공간 버퍼를 만들고 거기에 이 인덱스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인 인덱스, 하나는 아웃 인덱스. 그러니까 인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증가하는 인덱스고요. 아웃은 데이터를 빼갔을 때 증가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을 보시면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을 때 들어오면 RX 인덱스는 하나 증가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기존의 RX 전, RX 아웃 요 주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이제 현재 그 데이터가 한 개가 들어온 상태인 겁니다. 자, 요걸 보시면, 그럼 데이터가 몇개 현재 버퍼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RX in 인덱스에서 RX out 인덱스를 빼면 1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에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빼가려고 할 때, 데이터를 아까는 이쪽은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고요. 이쪽 들어온 경우고. 이쪽은 데이터를 이제 빼가려고 할때 순서입니다. 그럼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RX out 인덱스는 현재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데이터를 출력한다는 거는 현재 RX out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빼내고 RX out을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켜요. 그러면은 RX in과 만나게 되죠. 예, 만나게 되면 이두 개를 빼면 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버퍼와 인덱스 두 개를 가지고 이 버퍼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요그 인덱스의 차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요 버퍼를 이쪽 USB CDC 쪽 리시브 쪽에다가 수신 쪽에다 구현을 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여기 큐브 MX에서 생성한 초기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잖아요. 그럼 이 중에 유저의 코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유저 코드 비긴이 있고 엔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코드를 넣으면 나중에 큐브 MX로 수정해서 재생성하더라도 코드를 이 코드들은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요 유저 코드 영역에다가, 그 필요한 지금 수신용 버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필요한 요소가 인덱스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32비트로 해서 RX in. 초기 값은 0을 주고요. 그리고 RX out 이두 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버퍼가 몇개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512개
하겠습니다. 수신 독보를 512바이트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를 512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네. 이때 링 버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들을 만들 건데요. 이 버퍼를 관리하는. 자, 일단 버퍼에 얼마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그 리턴해 주는 함수 cdc available이라는 함수로 만들게요. 이게 아마 아두이노를 쓰신 분들은 익숙할 거예요. available. 시리얼 어벨러블. 그러니까 이 수신 버퍼에 현재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와 있느냐. 네. 그러면 일단 리턴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리턴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는 그 간단했죠. 여기서 Alex in index에서 Alex out을 빼는 거죠. 그쵸? 네. out을 빼는데, 이 링버퍼는 그 512개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오버플로 됐을 때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만큼 벗어나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나머지. length로 남은 나머지. 510이니까 이 인덱스는 0에서 511까지만 증가하면서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현재 수신 버퍼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리시브 버퍼에 얼만큼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체크하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는 함수는 바이트 단위로 cdc read 바이트 단위로 읽어가도 cdc read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값을 정의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는 값은 리드를 할 때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Alex out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됩니다. Alex 버퍼에서 Alex out에 있는 버퍼를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Alex out을 옮겨야 되죠.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조건이 만약에 Alex out하고 Alex in이 같지 않은 경우에, 같지 않은 경우에만 Alex out을 하나를 증가시켜요. Alex out 이렇게 되면 Alex out에 있는 버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Alex 하나 가져왔으니까 버퍼를 인덱스를 옮겨야 되는데, 만약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는 실제로는 그 데이터가 없다는 거거든요. 없는데 데이터를 읽으려고 그 읽기 위해서 이 out 인덱스를 증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같지 않은 조건에서만 값을 증가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 뒤에 퍼센트 랭스 붙인 거는 우리 버퍼를 512개로 지금 제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버퍼에서 읽어오는 거 말고 이제 데이터를 쓰는 거, 버퍼에 쓰는 거는 cdc write 데이터 인으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인으로. 얘도 한 바이트씩 쓰는 걸로. 쓰는 걸로 하고, 얘는
데이터를 RX 공포에 RX 이제 그 인이 가리키는 인덱스에다가 RX 데이터를 쓰고요. 네, 그걸 쓰고 위에서 이 리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RX 인과 RX 아웃이 같지 않은 경우에만 RX 인 버퍼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RX 아웃이 RX 인보다 더그 통과해서 이제 가면 안 되고, 네, 가면 안 되고, RX 인은 이미 RX 아웃과 같이 있는 경우 데이터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는 오버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트. 요 순간에는 오버라이트를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은 이제 오버라이트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오버라이트를 방지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같지 않은 경우에만 버퍼를 쓰는 거고, 만약에 같으면은 이제 데이터에 쓸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그냥 오버라이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버퍼의 리드 라이트,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 네, 이것까지는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USB 이 같은 그 함수를 통해서 USB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버퍼 처리가 아니고 USB 통신으로 데이터 보내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리턴 값이 32비트로 한 다음에 CDC 라이트라는 함수로 만들겠습니다. UART8 데이터 포인터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32에 마이스 이 정도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타임아웃을 위해서 타임아웃 처리를 위해서 프리 타임이라는 걸 만들고요. 프리 타임은 현재 시간을 저장하고 while 루프를 건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 리턴은 라이트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 랭스 값하고 리턴 값하고 같아야 돼요. 이제 실패한 경우에 승리를 실패한 경우에는 리턴 0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보낸 함수는 아까 CDC transmit FS 했죠. 그래서 데이터 포인터와 랭스를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에러 처리를 위해서 이 함수가 어떤 리턴 값을 보내는지 볼게요. 이 함수가 uint8이죠. 그러면은 uint8 리턴을 하고 리턴은 요 트랜스밋 함수를 가보면 정상적으로 송신이 되면은 OK가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디바이스 보내고 있는 중이거나 뭐 그러면은 BG가 뜹니다. BG가 뜨고 그리고 트랜스미터에 가서 뭔가 페일 났을 때 실패했을 경우 페일이 뜹니다. 이렇게. 예. 그 BG 했을 경우에는 계속 송신 보내는 거를 리트라이 해야 되고요. 리트라이 해야 되고 페일인 경우에는 실패했으니까 그냥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OK인 경우는 정상적으로 다 보냈으니까 리턴 그때는 정상 리턴을 하는 거예요. 리턴 값이 만약에 그러니까 USB D OK면 리턴 랭스 정상적으로 보냈다. 그렇지 않고 리턴이 그러니까 USB 디 페일이었죠.
fail이면 return 0. 똑같이 0을 return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죠? busy가 있었죠. busy인 경우는 다시 return 돌아와서 다시 송신을 재시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while 루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무한으로 계속 반복하죠. 실패하는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타임아웃을 겁니다. 만약에 일정 시간 실패하거나 아니 그 이제 비지인 경우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타임 얘가 100ms 정도를 딜레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시점에서 100ms 까지 정상적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그러면 빠져나오는 거죠. 루프를 이렇게 타임아웃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무한 루프를 걸었을 때 타임아웃 처리는 반드시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잘못하면 행 걸릴 수가 있죠. 행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라이트 함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퍼를 만들었고요. 이 버퍼를 처리하는 함수 세 개를 만들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USB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이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써야 되죠. 그럼 쓰는 함수가 지금 데이터 인이죠. 네, 이 함수를 데이터 리시브 하는 함수가 요 CDC 리시브 FS. 네. 이게 수신됐을 때 함수가 호출된다 했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버퍼 처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하면 됩니다. 버퍼에다가 랭스만큼 루프를 돌아서 cdc 데이터 인 여기에다가 버퍼 i 이렇게 하면은 인터럽트 그 걸려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만든 버퍼에다가 이제 라이트 하게 되죠. 이렇게 라이트 하게 되죠. 자,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아까 리시브 여기에 브레이크포인트를 이렇게 걸고 나서 데이터 수신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딱 걸리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시작을 이제 하고요. 테라텀을 실행한 다음에 시리얼 포트 16번이었죠. 네, 얘를 오픈하면 지난번에 했던 거였는데 테스트 이 문자를 계속 찍게 돼 있죠. 0.5초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인풋이 들어왔을 때 키를 아무거나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 지금 이 리시브 fs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여기 브레이크 멈췄죠. 멈췄죠. 그리고 여기 버퍼를 보면 제가 입력한 J 버퍼가 하나 들어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 랭스에는 하나가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이 함수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 원래는 이 RX 인덱스가 하나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RX in이 0이고, RX out도 0이에요. 0이면서 이 증가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코드를 잘못 넣은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처음에는 00이었죠.
그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럼 RX in 인덱스에다가 데이터 쓰고, 네. 저기다 쓰고, in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시작 위치가 RX 아웃하고 인하고 이제 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까 그 로직에서는, 이제 그 증가를 되지 않는 조건이죠. 네. 그래서, RX i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가를 하나씩 증가하게 되잖아요. 증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 RX 아웃하고 좀 다르죠. 뭐냐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려고 할 때, 예, 그 다음에 증가하려고 할 때, RX 아웃하고 같으면은 증가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 RX in인데, 하나 증가하게 딱 되면은 같으면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코드가 여기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RX in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next RX in 다음 거를 미리 다른 변수에다 계산을 이제 해봐요. 미리 바꾸는 게 아니고 next RX in을 얘랑 똑같이 해가지고 해서 계산한 다음 이제 증가할 인덱스가 RX 아웃하고 같지 않으면 그때 이미 계산했으니까 next RX 이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작은 되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번엔 K를 눌러볼게요. K를 누르면 자 들어온 버퍼 요 마우스를 해당 변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variable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네. 여기 K가 들어가 있고 소문자 K 그다음에 length는 1. 네, length는 1.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delta in 자 이제 step over로 자, 저장이 됐죠. 그 다음에 다음 next RX 인덱스를 계산해요. 그럼 1이 되죠. 이제 0에서 1 되니까 이때는 자 이제 인덱스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그럼 RX in이 되죠. 네, 그러면은 available 계산할 때 이제 RX in은 1이고 RX out은 0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신 버퍼에 데이터 하나 딱 들어왔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짠 버퍼 로직이 동작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는 이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 일단 함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 가져와서 여기서 이스턴으로 다시 정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기존에 짜놓은 게 LED 토글이 500ms 딜레이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PC에서 데이터를 보내도 500ms마다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블럭 시킨 게 아니고 네, 블럭 시키지 않고 넘블럭킹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블럭되지 않고 이 LED 깜빡이는 코드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 타이머 시간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밀리 단위 값을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현재
현재 시간에서 과거 시간을 빼서 이게 500ms 세컨드가 지나면 이제 과거 시간을 다시 현재 시간을 업데이트하고 그때 포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딱 500ms가 되는 시점에 에디토그라고 그 다음 다음에 또 500ml 기다리게 되죠. 이러면은 다른 밑에 루틴을 실행하는데 지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 이 루프는 이제 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만약에 cdc 벨어블 이제 0보다 크면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거고 데이터가 수신 버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rx 데이터 위에 보면 cdc 리드 버퍼에서 이제 리드하는 함수가 있죠. 이걸 해서 cdc 라이트 위에다가 rx 데이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cdc 랭스를 보내야 되죠.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넓문자까지 열. 그다음에 write rx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데이터는 한 바이트니까요. 그다음에 줄 바꾼 슬래시 두 개를 보냅니다. 그러면 예상한다고 치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받은 데이터 rx 데이터에 놓고 rx 데이터 땡땡은 내가 받은 데이터 찍고 그 다음에 줄 바꿈이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받았다고 하면 지금 빌드를 하면 원인이 막 뜨죠. 이거는 이제 캐릭터고 여기 파라미터가 윈트 8 포인터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웬만하면 원인은 제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다시 캐스팅 연산을 해서 8 포인트로 캐스팅 연산해서 다시 빌드를 하면 워닝이 이제 없어졌죠. 워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디버깅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런 시켜놓고 이제 화면을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에디트에 클리어 버튼을 클리어 됩니다. 이제 내가 키를 입력하면 아까 그 문자가 출력되고 내가 입력한 그 캐릭터가 같이 출력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브레이크포인트 걸어놨죠? 다시 해제하고 런하겠습니다. 보시면 문자가 들어왔죠? rx 데이터 제이. 맞으면 이걸 테스트해서 이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수신 버퍼에 내가 보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거 USB로 데이터도 이 MCU에서 PC로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출력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수신 버퍼도 만들었고, API 명령어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또 다른 UART라는 API를 추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